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KIC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펀딩을 받고요. 그리고 KIC 워싱턴 같은 경우는 연구재단, 그리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나이파라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KIC 워싱턴 이외에, 실리콘밸리 이외에도 베를린의 KIC 유럽, 그리고 베이징의 KIC 중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IC 워싱턴과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사실은 공통의 그 목표가 있는데요. 과학기술 기반의 R&D 기술 기반의 기업과 그리고 ICT 기반의 융합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 그 특성을 고려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오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KIC 워싱턴은 대체 왜 워싱턴에 있느냐, 그리고 알고 봤더니 버지니아에 있던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뉴욕이나 보스턴에 가서도 창업 생태계 관계자분들을 만나도 동일한 그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R&D 중심, 과학기술 외교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주시고, 또 그러면 백악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좀 이 부분에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은 저 또한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KIC 프로그램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IC 워싱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KIC 스타트 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그리고 바이바이코어,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글로벌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IC에 있는 저 두 가지, 왼쪽에 두 가지 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바이오 아이코어는 둘 다 NSF에서 말하는 NSF 아이코어, 이노베이션 코어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교육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두 개로 다르게 한 건 진행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하나는 대상이 대학생 혹은 석사, 박사에 계신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기술의 사업화에 그 창업가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나 숫자가 보이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미래의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교수가 되고 나중에 내가 연구개발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상업화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오 아이코어 같은 경우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또 그리고 의료 종사,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 에 어떤 과학기술, 바이오 분야의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깊이와 그리고 이 어떤 그 심도 자체가 워낙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난해 9개 팀 중에서 3개 팀을 선발해서 바이오 그 기술 사업화 비용을 저희가 사업화 비용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기업은 굉장히 반갑게도 지난주에 183억이라는 시리즈 A 그 투자를 받은 라이프사이언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작년 프로그램에 3개 팀으로 선발됐던 팀 중에 하나가 그런 좋은 성과를 냈고요. 아무래도 올해는 12개 팀 중에 2개 팀이 선발될 예정인데 어제 이용관 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그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당연히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셋이 바뀌신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이 창업 생태계에 다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원은 좀 많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좀
창업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아이코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보다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이런 현지 멘토링 지원도 IP가 필요한, IP 프로텍션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 특허 자문, 그래서 현지에 있는 네트워킹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3주짜리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를 두 가지만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CTO가 저희에 있는 대표님을 만나려고 한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붙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링크드인 외에도 그 만나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같이 함께 미팅을 진행하고요. 거기서는 저희 KIC 워싱턴이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표님 회사의 어떤 credibility를 쌓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밀착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넥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시지 인지라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기업 하나가 양자난수라는 그 랜덤 넘버, 그러니까 정말 정말 겹치지 않는 번호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메시지 인지에서 2016년도에 우승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만 올해는 저희 내부 사정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아마 10월에 있는 텍사스 매스 챌린지는 아마 진행할 계획인데 그게 모집을 공고하게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재현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두 번째 헬스형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에 있는 소셜 임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관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창업주 자체도 대표 자체도 바이오로 성공을 하신 여자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창업가들을 조금 더 우대하고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다음 달 7월 8일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팀 선발하기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 테크를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저희가 선발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중에 저희 11개 팀 중에 2개 팀은 여성 창업가가 오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총 11개 팀이 프로그램을 다다음 주부터 10일 동안 이 할시연의 어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Entrepreneurship Lab 같은 경우는 뉴욕 시리에 있는 NYEDC라는 뉴욕시 경제개발국에 있는 산하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이제 향후에 저 기관하고도 저희가 MOU를 통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은 항상 이름을 만드는 그 과정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KIC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입니다. 총 3단계의 소어링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소어링 단계에서는 시장 검증을 주로 하고 그리고 멘토링하고 이게 과연 이 시장의 유효한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대한 그 진행을 10주간 하고 거기서 이제 입증이 된 기업들은 다음 소어링으로 2로 넘어가서 초기 세일즈 단계 이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10주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초기 세일즈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진행 가능한 그 기업이라고 판단될 때는 Beyond Soar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그 10주 그리고 이 이후에 1년간의 그 프로그램 간접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TRT하고 BEPS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산업들에서 리딩하는 컴퍼니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I나 AR, VR 분야는 페이스북과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 분야는 테크니컬과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는 어도비하고 직접 컨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핀텍이나 아니면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도 이제 커밍 순인데 제가 알기는 알지만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베이스는 그 기업과 직접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이 서부에도
좋은 대학이 뭐 기술 기반을 가르칠 수 있는 아카데믹 베이스의 좋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투자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는 투자 환경, 뭐 생태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로벌 멘토 네트워크부터 글로벌 기술협력 기업 네트워크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KIC 워싱턴과 KIC 실리콘밸리를 아마 비교해서 보셨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계신 VC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회사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회사는 어디로 한번 보내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판단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KIC 워싱턴과 그 KIC 실리콘밸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KIC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2019년은 더 좋은 성과로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